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국 이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이 3D 프린터 시장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요. 실증 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연구 목적으로 했다가 그만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멈췄고요. 지금까지 3D 시스템즈에서 아시아 쪽 소프트웨어를 계속 담당을 해오다가요. 작년 10월 달에 3D 시스템이 전체적인 조직 개편에 따라서 10월부터 이제 소프트웨어뿐만 아니라 프린터 소재까지 아시아 전체의 3D 시스템 제품에 대해서 담당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올해 10월 1일자로 3D 시스템 코리아의 대표 이사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 작년부터 많은 변화가 있었던 거는 그러니까 사실 그 전으로 돌아가자면은 제품 위주로 많은 고객분들이 검토를 하셨고요. 이 제품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이제는 고객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해서 이 3D 프린팅이나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활용할지를 고민하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씀드리면은 3D 프린터가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점점 넓어졌고요. 근데 그와 동시에 정말로 어떠한 제품이 필요한지에 대한 명확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제품에서 솔루션 기반으로 바뀌고 있는 게 최근의 트렌드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도 그러한 방향에 맞게 사업 구조도 변경을 했고 그리고 인수도 그러한 관련된 연관성이 있는 회사들이 인수를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전체 이제 글로벌 상황이라고 본다면 그다음에 아니 아시아 시장을 본다고 하더라도 아시아는 글로벌이랑 좀 변경 그러니까 좀 다른 부분이 있지만 그리고 전체적인 큰 국제에서 보면은 제품에서 어플리케이션으로 바뀌고 있고요. 한국에 있어서도 이제 어플리케이션 쪽으로 많이 지금 투자를 하시기 때문에 예전처럼 3D 프린터라는 고민이 아니라 그 사용하고 계시는 어플리케이션에 3D 프린터를 어떻게 활용할지라는 그런 트렌드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그 제조사들도 그거에 맞춰서 프린터를 개발을 하고 소재를 개발하고 그렇게 지금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어플리케이션보다 이제 하나 이제 윈 레벨을 보면은 어떠한 산업군을 집중할지를 결정을 하고요. 그 산업군별로 저희가 강화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정하고 있는데요. 우선 산업군으로 보면은 뭐 에어로스페이스나 디펜스를 하나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토모티브, 그리고 제너럴 매니팩처링에서 이제 일반적인 산업, 마지막이 이제 헬스케어 쪽. 네 가지 산업군에서 각각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근데 그 어플리케이션이라는 거는 3D 프린팅 솔루션을 활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저희가 정의를 해서 거기에 맞는 솔루션을 프린터나 제로나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가는 게 저희뿐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경쟁사들에 대한 뭐 최근의 인수나 전략을 보면은 비슷한 유형으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고객이 원하는 게 그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세적으로 봤을 때는 역시 그러니까 자동차 쪽 시장이 관련된 산업도 많기 때문에 3차원 프린터나 소프트웨어를 쓰시는 그러니까 업체들이 가장 많고요. 근데 한국에도 자동차 회사들이 많은데 그럼 한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3차원 프린터를 많이 쓰고 계시냐? 제가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데는 자동차보다는 일반 제조업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그게 이제 글로벌이랑 좀 틀린 점이고 가장 글로벌이랑 비교해서 한국 시장이 틀린 부분은 3D 프린터가 메디컬용, 헬스케어 쪽으로 상당히 많이 지금 진보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근데 한국 시장을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성숙도가 가장 낮은 부분이 헬스케어는 이제 메디컬 부분인데 글로벌로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자동차 다음 정도로 상당히 지금 성숙되어 있고 시장이 빠르게 변화되어 있고요. 3D 시스템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희가 이제 두 가지 사업부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헬스케어랑 산업용으로 나눠지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하실 때 산업용의 대부분의 매출을 나올 거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저희 회사에서 헬스케어 사업부에서 나오는 매출이 전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많이 모르세요. 그러니까 헬스케어 쪽에 3D 프린터가 활용되는 게 정말 많고요. 그러니까 3D 프린터가 헬스케어 어떻게 쓰일까 하면 단순히 생각했을 때 그 인공 뼈를 만든다 그런 거는 사실 초기 단계였고요. 이제는 실제 인체에 넣을 수 있는 임플란트를 치아뿐만 아니라 뭐 다른 뭐 관절 부분까지 그런 것까지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인체 이제 피부 관련 다양한 소재가 필요하긴 한데요. 그런 식으로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규모는 제가 봤을 때 정말로 큰 시장인데 한국은 아직 그 부분에 성숙이 좀 낮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회사의 성과를 평가를 할 때 우선 이제 뭐 매출을 많이 보는데요. 그러니까 팬데믹 이전과 이후로 했을 때 저희도 처음에는 이제 그
코로나 영향으로 해서 매출이 많이 줄었고요. 그러니까 수요처에서 이제 뭐 예산 삭감도 있었고요. 근데 올해 들어와서, 그러니까 작년 4분기부터 올해는 우선 2020년보다 매출 성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2019년 매출 수준을 이제 상회하는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그 초기에는 시장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투자도 없고 했지만 이제는 그게 이제 그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어느 정도 봉계도로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글로벌이나 코리아나 마찬가지. 제가 봤을 때는 글로벌 상황은 좀 명확히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그 3D 프린터 관련 제조사들의 뭐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 계속 하고 있는데요. 근데 그 실적만 보더라도 2019년 수준까지 많이 돌아가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글로벌보다 조금 빠른 것 같습니다. 프린터에 대한 판매량이 아시아로 봤을 때는 한국이 가장 많고요. 그리고 글로벌로 봤을 때도 아시아에 대한 성장률 2020년 대비 19년 대비 보더라도 아시아에서 한국이 상당히 빠른 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국 이 정부에서 투자를 하는 부분이 이 3D 프린터 시장을 계속해서 키우고 있고요. 그렇다고 다른 나라에서 정부에 투자한 적이 없냐라는 것도 아니고요. 근데 한국은 실증 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연구 목적으로 했다가 그만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멈췄고요. 근데 한국은 이게 지금 원동력이 돼서 계속 커졌기 때문에 다른 뭐 일본이나 중국을 비교하더라도 코로나 상황이랑 코로나가 지금 바뀌는 상황에서도 성장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재 빠른 상황입니다. 어더티브웍스의 제품의 특징은 그 금속 프린터의 시뮬레이션 쪽 제품이고요. 네. 그래서 그쪽을 강화를 해서 금속 프린터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장을 넓혀가겠다는 거 있고요. 옵토는 약간 성격은 틀린데요. 그 옵토는 이 플랫폼 기반의 소프트웨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지금 글로벌의 방향이 어플리케이션 중심으로 바뀌다 보니까 옵톤이란 플랫폼 그 소프트웨어도 어플리케이션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방향과 그 저희 회사에 대한 방향과 얼라인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가 옵톤이라는 회사였기 때문에 그 회사 인수하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프트웨어에 대한 투자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이 그러니까 제품이랑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다양한 회사를 현재 인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동화 부분도 있고요. 네. 옵톤의 가장 큰 특징이 이제 AI 기반의 그 플랫폼이라서 그리고 클라우드 베이스고요. 그래서 고객이 프린터나 이제 다양한 솔루션, 제품을 쓰고 있을 때 이거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거를 클라우드 베이스로. 그러니까 옵톤은 3D 시스템의 100% 자회사이긴 하지만 옵톤의 고객에는 그러니까 사실 저희 경쟁사가 있어서 EOS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회사, 그러니까 제조업들이 그 공장 자동화든지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이제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그 뭐 프린터 시장뿐만 아니라 다른 제조업에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인수를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어떤 제품이 낫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제품을 먼저 보지 마시고 어떤 걸 원하시는지 만약에 3D 프린팅을 활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생각하신다면은 3D 시스템이 가장 적합한 파트너로 말씀드리는 게 제품에 대한 홍보보다는 저희의 강점을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플리케이션 기반의 솔루션은 3D 시스템이 가장 확실한 파트너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한국이랑 현재 제가 맡고 있는 게 아시아다 보니까 그 나라별로 좀 틀린데요. 한국은 저희가 지금까지는 모든 영업은 이제 파트너 기반으로 진행해왔는데 올해부터 저희가 조심스럽게 시작한 게 이제 직접 시장을 개발을 하는 그래서 저희는 이거를 직접 개발한다고 했을 때 파트너분들은 많은 걱정을 하세요. 경쟁할 수 있다. 근데 저희가 이 부분에 말씀드리는 거는 시장에 대한 개발을 저희가 해드리고 개발된 시장을 파트너한테 전달함으로써 파트너가 시장에 진입하는 과정을 저희가 먼저 해드리겠다라는 전략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기존의 파트너 정책을 유지하면서 저희가 시장을 개발하는 부분을 동시에 병행을 하면서 파트너들한테 가장 그러니까 좀 더 많은 기회와 시장을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는 그만큼 제품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다는 거고요. 네. 한국에서 저희가 봤을 때 뭐 시장 점유율 1위다, 2위다. 솔직히 그거는 좀 저희가 봤을 때는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왜냐하면 모든 업체들이 본인들이 1등이라고 얘기 때문에 제가 그거는 말씀드리기 어렵긴 하지만 실제로 많은 프린터나 소프트웨어가 시장에 인스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계속 사용하고 계시고
그 말은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검증이 됐기 때문에 검증된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기 때문에 저희 제품을 쓰시는 것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